또 느닷없이 이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날 벼락을 떠나니까 여자가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스치려고 하다가 말았고 바람 한번 피우지 않았느냐 이거야. 근데 저는 이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. 그때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잖아. 지금도 옆에 사람 있잖아. 마누라가 뭐는 제대로 안 해준 것 같으니까. 아, 이 뻔뻔히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분이 뭐가 답답해서 왔어 그래? 다른 거 아니고 주변에도 뭐 흔히 있는 일들이긴 한데 결혼한 지 한 23년 됐습니다. 23년 됐는데 뭐 느닷없이 이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죠. 그러고 둘이나 키워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? 뭐 우리가 뭐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하냐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 대화도 잘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일단은 답답하니까 아, 우선 그러면 그 답답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것부터 일단은 찾아봅시다. 네. 아, 나는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본인이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하니까 네. 먼저 생년월일 이름 좀 줄래요? 결혼할 땐 좋다고 했어요.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할 땐 여자가 잘 맞춰서 들어오는 쪽이었네. 그리고 본인도 결혼할 때는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성실하네. 근데 일 잘하면 성실한 거지, 그치? 응. 근데 일 잘해갖고 성실한 거하고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한 거하고는 틀려. 내가 내 와이프한테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지금에 와서 왜 내 와이프가 나한테 이혼을 요구를 하는지 본인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, 나가면. 이렇게 인기남이 여자가 과연 없었을까요? 중간에 결혼 생활에 충실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는 그거 물어보는 거야. 여자가 한 번, 그리고 또 한 번은 스치려고 하다가 말았고 바람 한번 피우지 않았느냐 이거야. 근데 저는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때 잘 지나갔거든요. 이제 10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. 많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접대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잡아야 되는 이런 직업이 있다 보니까. 근데 조직 밖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지금도 그 사람 다니고 있지 않아?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밖에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둘이 케미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.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10년 전에 있었어요. 그 사람하고 이제 가깝게 자주 지내고 이렇게 한 건 맞아요.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알게 된 건데 그건 이제 잘 지나갔단 말이에요. 이제 아이 웬 숯바가지야. 일 맞추는데 거시기까지 맞추냐? 그건 바람 아니고 뭔데 그러면? 이 와이프 가슴 속에는 있잖아. 내 아픈 마음 어루만져 줘봤니? 아, 내가 여태까지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 것까지 눈 감아줬는데 저 인간이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냥 딱 틀에 박힌 거 이외에는 하지를 않아. 그런 모습으로 보여. 이제 슬슬 강씨지만 박씨지만 조상이 등을 슬슬 돌리고 앉기 시작을 했어. 이쪽 강씨지만 조상에서도 박씨 자손을 입버라 했는데 한 번은 눈 감아주고 용서했어. 인간의 마음처럼 인간이 용서했듯이 내 새끼가 용서하니까 그래 우리도 용서하자 한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걸 또 보신 거지. 이 이후에 제가 무슨 뭐 엄청 바람을 피우겠어요 또.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잖아. 지금도 옆에 사람 있잖아. 마누라가 뭐는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평생 여자 속에서 살아야 되는 남자가 왜 그러시지요? 아, 이 뻔뻔히 이게 완전... 아니 그게 아니라 10년 전에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는 그냥 10년 전에 거는 마누라가 알았으니까 마누라 용서했다고 그렇게 본인이 착각하고 산 거고 지금은 있는 거는 마누라 모르니까 이거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다? 솔직히 얘기해봐. 있어 없어? 나는 있다라고 나와. 그러니까 그게 아이 진짜 끝까지 감추네. 마누라한테도 그랬을 거 아니냐고.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 용서 안 빌은 거잖아. 말로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왜 잘못했다 치고 이랬을 거 아니냐고. 한번 그랬던 거네. 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는 게 어딨어 이씨. 서로 100년을 약속하고 살아보자고 어? 그렇게 해놓고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어딨냐? 제가 궁금한 거는 이혼해 둘이 이제 못 꺾어. 100번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부터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부터 해라. 제가 100번 잘못했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가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문이든 뭐 마음이든 그거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거가 지금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제일 답답하고 마누라는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 길을 써서라도 이혼을 하려고 들 거야. 본인이 합의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하려고 이제는 나중에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겠지.
꼬리 밟히기 싫고 하여튼 소송당한 게 싫으면 바깥에 거 얼른 정리해. 나는 지금 여기에 박씨 대주가 와 있으니 박씨 대주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았으면 좋겠어. 그런데 당시 기준을 바라보자면 난 이혼했으면 좋겠어. 여자로서도 좀 이쁨 받고 사랑도 받고 여행도 지가 좀 다니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살 수 있게는 도와줄 수 있어. 내가 시키는 건 100% 다 안 해도 돼. 90%만 따라와도 아직까지 한 가닥의 희망, 문 하나 삐꾸미 열어놓은 게 하나 있으니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서 98 대문을 열어보자. 네. 연락하시고 네. 그리고 네.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네. 그대로 좀 따라주시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내년에 오히려 이 기주가 몸이 조금 삼재 시작하면서 몸이 좀 아플 수 있어. 그 틈바구니도 있으니까 네. 잘 파고 들어보자고. 둘이 살자. 그치? 네. 어? 그리고 지나간 세월 잘못해서 미안했어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좀 가져봐. 그리고 바깥으로 눈 좀 안 돌렸으면 좋겠어. 또 뭐 얘기하면 또 혼내실 거죠? 그럼 당연히 혼나야지. 근데 얘기해봐. 괜찮으니까. 어차피 혼나고 한 번에 다 혼나고 가자. 안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. 아니 진짜 아, 놀랐는데 난 눈 돌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래. 생각을 해요. 한 번도 눈 돌린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꾸 그런 쪽으로 리앙스가 흘러가고 선생님도 계속 뭐 하니까 답답한 건 있는데 본인 합리화시키는 게 먼저야. 누가 봐도 그건 바람이야. 바람이 난 건 바람이 난 거야. 그래 내가 바람 폈어 하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. 지금부터 가서 본인의 습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 찾아내서 고쳐볼 생각을 한번 하세요. 별거는 계속해요? 별거도 풀어야지. 별거 하면 안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. 일단은 별거 하는 걸 풀어야 되니까 그게 먼저 첫 번째 관문. 아주 뭐 처음에 신혼 때처럼 원상태로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의 상처는 서로 하나씩 갖고 그리고서 다시 새로 새 출발. 인원이라 버리면 본인은 낙동강 오리알이야. 있는 돈 다 뜯기고 나중에 손가락 빨고 골방에 처박히겠지. 이거 바깥에 거 먼저 정리해야 돼. 부지부지 정리 한 척 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. 씨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연락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